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 PBA 챔피언 결승전에서 모리 유스케 선수가 실수했던 배치 소개했는데요. 오늘 이어서 다음 배치 또 소개하겠습니다. 모리 유스케 선수가 실수한 또 다른 배치, 세 번째 배치인데요. 빨간 공이 장 쿠션 가까이에, 조금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살짝 어려울 수 있는 배치이긴 하지만 시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프로 선수가 치는데 이 정도는 쉽게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아, 이 배치는 뭐 프로 선수라면 무조건 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것을 당구박사의 앱에 수록을 하고 이렇게 테이블에 표시를 해놓고 이제 연습을 해봤는데 결코 만만치가 않은 배치였습니다. 왜 그러냐면 여기에 써 있기도 하지만 첫 번째 쿠션이 가깝기 때문에 당점을 너무 많이 내리면 짧게 실패하기 쉽다. 모리 선수의 경우에도 짧게 맞으면서 실패했거든요. 연습을 해보고 나서 알게 된 것인데 흰 공이 조금 장 쿠션에서 가까이 있었습니다. 좀 절묘한 곳에 서 있어서 조금만 필요 이상으로 타격이 들어간다든가 당점이 내려가면 이렇게 짧게 실패하더라고요. 그래서 흰 공의 위치가 결코 만만치 않은 위치에 서 있었다. 쉽게 생각하고 치다가는 실수하기 쉬운 곳에 흰 공의 위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. 결코 만만히 볼 수는 없는 배치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점은 중단보다 내리지 않고 3시 방향 3팁. 그리고 두께는 2분의 1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워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겨냥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. 그리고 너무 느리게 치면 밀려서 길게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치겠습니다. 이번에는 당점을 좀 내리고 치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짧게 실패하는지 바단 당점으로 예를 들면 4시 방향 3팁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두께도 거의 비슷한 두께가 맞았는데 당점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네요. 이 배치 또한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을 했으니까요. 당구 연습 재밌게 하실 분들은 구입하셔서 프로샷 에필로그에 들어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또 모리 선수가 실수했던 재밌는 배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?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고요.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. 당구에 진심인 분들은 당구박사의 BTS